안녕하십니까? 치우치지 않은 건강 정보와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이준원과 함께하는 건강의 지혜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셀레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의 수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건강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이 건강 식생활이 다른 만성 질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셀레늄 한 가지 영양소인데요. 이한 가지 영양소가 어떻게 균형진 건강식 생활을 좌우하는지 염두에 두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영양 상태가 바이러스 감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인데, 요약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연구 대상 150명 중 76%가 비타민 D 결핍 증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셀레늄 결핍 증세가 42%의 확진자 중에서 발견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나 셀레늄이 결핍이 되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호흡기 곤란으로 진행이 되는 환자들은 91%가 비타민 중 하나가 결핍이 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셀레늄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Selenium and viral infection, are there lessons for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질병에 있어서 셀레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셀레늄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숙주세포가 함께 만날 때그 세포막에 침투를 하거든요. 근데 만나서 이제 침입을 하는 그 단계에서 바이러스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셀레늄이 하는 역할인데, 셀레늄이 그 역할을 해주는 셀레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겠죠. 물론 다른 비타민도 침입하는 것과 바이러스를 대항해서 싸우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 셀레늄의 역할은 바이러스의 그 외피, 바이러스의 막과 숙주세포막이 융합이 되는 그 과정을 막아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셀레늄은 전쟁 시그 보초를 쓰는 보초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초병이 뚫리면 적군이 쳐들어오는지를 모르고 적군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적군에게 밀리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셀레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그러면 셀레늄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지 지금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그냥 셀레늄 알약 그냥 사가지고 먹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수십 년 동안 그 연구한 자료를 살펴보면 셀레늄 자체가 그 역할을 하지만 셀레늄을 알약으로만 섭취했을 때는 문제가 될수 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차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셀레늄 deficiency is associated with mortality risk from COVID-19. 셀레늄 결핍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래서 셀레늄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 추가로 복용한다고 해서, 섭취한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셀레늄이 부족했을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더 쉽게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망하는 확률이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더 과학적인 생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결핍된 것이 셀레늄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습니다. 장기전에 군량미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군량미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전쟁에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장기전으로 갔을 때 군량미, 영양분이 부족하면은 군대가, 군인들이 싸울 수가 없죠.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셀레늄이든 비타민 D든 다른 비타민이 결핍이 됐을 때 장기전으로 갈수록 점점점 불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한 상태에서 최적 상태로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혹시 감염이 되더라도 극복하기가 쉽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셀레늄이 부족하면 쉽게 감염이 되고, 셀레늄이 지나치면, 여기 보면 supranutritional, 셀레늄이 지나치게 많이 있으면은 쉽게 염증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염이 쉽게 되는 것은 바이러스가 쳐들어왔을 때 약하다는 뜻이고, 방어하는 그 힘이 약하다는 뜻이고, 지나치게 많으면은 불필요하게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레늄이 보초병이 굉장히 많이 있다면은 어떤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조그만한 그 의심스러운 소리가 들려도, 야, 적군이다,
적군이다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아닌데도 전쟁할 필요가 없는데도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염증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과한 것은 모자르는 것과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도 문제고 지나쳐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균형진 아주 균형진 음식을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 그 셀레늄을 정제로 먹었을 때는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셀레늄을 정제로 섭취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제로 되어 있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셀레늄은 정제로 드시지 않는 것이 더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셀레늄의 약을 먹지 않으면 셀레늄을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은 다양한 셀레늄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마씨, 버섯, 브라질넛, 계란, 그리고 알몬드를 썰은 것, 쇠고기, 닭고기, 뭐 연어, 간, 그리고 새우, 알몬드, 해바라기 씨,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떠한 것이 제일 좋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 분들은 제일 좋은 것만 찾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제일 좋은 것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인간이 대량으로 육식을 선호하고 대량으로 육식을 만드는 것 때문에 육식을 할 수 있도록 육류 생산을 하는 것 때문에 다양한 독감들이 찾아왔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조류 독감도 그렇고 돼지 독감도 그렇고 동물과 접해서 인간에게 넘어온 바이러스가 참 많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마음을 먹고 인간에게 넘어가야 되겠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이 바이러스의 숙주 동물들에게 다가가서 그 생태계를 침범하다 보니까 그 숙주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병원균 그리고 다양한 미생물에게 접하다가 보니까 그 미생물이 우리 몸속에 옮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생물이 생소한 거니까 새롭고 낯선 거니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는 그 자체가 독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숙주세포, 인간세포에게 들어와서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을 복제하고 다시 조립해서 방출하는 것이 바이러스의 생활사인데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침범을 해서 병이 되는 이유는 그 바이러스의 숫자가 많거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군이라고 생각해서 공격하는 면역체가 일으키는 염증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지나치게 많이 일어나면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그러한 증상도 생겨서 순식간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그 염증이 폐 속에 잔뜩 차면은 폐세포가 많이 파괴가 되고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또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은 양을 생산을 하게 되고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살게 되면은 세포가 많이 죽음으로써 박테리아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폐렴, 또 바이러스가 만들어놓은 환경 때문에 생기는 박테리아 폐렴 이러한 그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점점점 인간이 힘들어지고는 있지만 바이러스 자체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인간 세포와 적응을 할 수 있는 인간 신체와 적응을 할 수 있는 바이러스라면은 큰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식을 하는 것보다는 채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권장을 해드렸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마늘도 브로콜리도 견과류도 뭐가 많이 들어있다고요? 셀레늄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레늄을 섭취하려면 정제로 드시지 않고 셀레늄이 있는 음식을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하셔서 찾아가다 보면은 균형진 식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균형진 영양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셀레늄이 가장 듬뿍 들어있는 것이 브라질넛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분들은 최고를 좋아해서 브라질넛만 기억을 하시는데 금메달만 기억하실 것이 아니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다 기억하시고 골고루 식생활을 균형지게 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셀레늄이라는 영양소입니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음식 속에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셀레늄이라는 영양소입니다. 하루에 4개나 5개 정도의 견과류 중에서 대표적인 브라질넛을 드시든지 브로콜리 한 접시를 드시든지 마늘 두 쪽에서 네 쪽 정도 또 그 암과 투병하신다면 마늘을 한 통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마늘을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은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셀레늄 하면은 대표적인 게 브라질넛이라고 이제 사진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브라질넛을 생각하면은 셀레늄을 기억하기 쉽기 때문에 이 사진을 소개드리는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늘에도 많고 또 브로콜리에도 있고 다양한 견과류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 기억하셔서 우리 삶에 골고루 균형진 식생활을 적용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셀레늄은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암에도 도움이 됩니다. 암과 싸울 때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이 과잉 생산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남성 호르몬이 과잉 생산되면 전립선 암에 걸리고 여성 호르몬이 과잉 생산되면 유방암에 걸릴 수 있죠. 그것을 절제해주는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셀레늄은 세포의 P53을 안정화시킵니다. 그러면 세포가 암세포로 변형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에게 증식하지 못하도록, 지나치게 증식하지 못하도록 정지신호를 해주는 그 P53이 안정화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정화되기 때문에 모든 암 발병률을 63%까지 감소시킬 수 있고 연구된 자료에 의하면 전립선, 직장암, 대장암, 폐암, 그리고 유방암에 이르기까지 현저한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셀레늄이 있는 음식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셀레늄이 들어있는 다양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바나나가 있고 알몬드가 있고 시금치, 도마도, 마늘, 아보카도, 버섯, 그리고 계란과 생선이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 보여진 대로 될 수 있으면 채식 중심으로 셀레늄 음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물고기도 양식장에서 대량 생산이 되고 닭도 아주 좁은 공간에서 수만 마리씩 양계장에서 사육이 되는데 이러한 대량 생산된 음식을 드시게 되면 호르몬과 그리고 다른 그 독소들이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인간 중심적으로도 될 수 있으면 채식을 선택하라는 말이고요. 그렇지만 또 한 단계 나아가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생태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식 중심으로 우리가 식생활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지 않은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셀레늄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생태계를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을 동시에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강식생활을 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